경복궁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윤동주 시인의 옛 하숙집이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청년이라 전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영상도 꼭 만들고 싶고요. 이곳에서 5분 더 가면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의 주인공 인왕산 수성동 계곡이 나옵니다. 진경산수와의 대가이자 조선시대 4대 화가인 겸재정선이 그린 수성동의 무대로 더 유명하죠.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효령대군 아들 안평대군의 집터이기도 했고요. 2012년 난개발의 상징인 이곳에 있던 옥인 시범아파트가 철거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그림 속 수성동 계곡으로 원형 보존되어 수려한 정치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에 사는 제가 경복궁 구경 왔다 이곳을 알게 되며 주말마다 나홀로 답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도 모자라 밤까지 얻으면서 시간 날 때 서울 구석구석 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만 대도시 전철역 10분 거리에 계곡이 있네? 이게 말이 돼? 내가 서울을 몰랐나? 깜짝 놀랐던 거죠. 주변에 윤동주 하숙집, 박노수 박물관, 시인 이상의 집, 인왕산 등산로, 둘레길, 통인시장에서 파전의 막걸리 등 수성동 계곡을 받쳐주는 명소도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이곳을 빛나게 하는 한방은 바로 그림 속 돌다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명 기린교라 하죠. 계곡 안반 풍광 좋은 위치에 두 개의 통돌로 된 길이 3.7m, 폭 70cm의 도성 내 가장 큰 다리였죠.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고요. 윤동주 시인이 그랬듯이 저도 답답하고 여러 생각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계절마다 그 아름다움의 독특한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와도 좋고요. 또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